지난주 수도권에 집중된 기록적인 폭우로 총 65개 전통시장의 1,500여 개 점포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성대 전통시장에서도 노래방이 완전 침수되거나 창고에 쌓아둔 상품들이 모두 물에 젖는 등 많은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해를 입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복구비 지원과 저금리 대출 등 수해 복구에 대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성대 전통시장입니다. 이곳은 지난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시장 전체가 침수돼 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비실에 서서 보고 있는데 물이 이제 막 쏟아질 거 아니에요. 물이 막 흘러 내려오더라고. 그런데 저쪽에서 택시가 또 내려왔어요. 또 내려가 여기에 탁 걸려가지고 못 빼니까 물이 저리 빠질 게 더 쏟아져 들어온 거지. 들어가 그냥 지하실로 막 쏟아. 그 경비실 앞에 섰는데도 물이 여기까지 찼으니까 지상에서도. 그러니까 거기 뭐 불과 한 20분, 15분 정도.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 일주일. 아직도 곳곳에서는 복구 작업들이 한창입니다. 워낙 폐기물들이 많다 보니 포크레인 등 중장비들이 동원됐고 쓰레기를 담은 마대자루들이 여러 곳에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그나마 군 인력과 자원봉사자 등이 투입돼 수해 복구 작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암담했었는데 지자체나 주민센터 직원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절실했는데 정말 열심히 해주셨고 무엇보다 내가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자원봉사님들, 군인들, 그리고 뭐 시민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너무나 큰 도움을 주셔갖고 지금은 그래도 1층은 그래도 한 80, 90% 정도는 복구가 되고 장사를 시작할 정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입게 된 상인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팔 수 있는 물건들은 헐값에라도 처분하고 있지만 버리는 양도 막대합니다. 뭐 여기 상가 상인들 다 그러듯이 지상에 있는 모든 가게나 이런 것들은 거의 무릎에서 허벅지까지 다 찼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무릎까지 이상 올라왔으니까 전부 이제 쓰레기 100ml 봉투 그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개 일단 현재까지는 5개 정도 다 버렸고요. 재산 피해로 보면 거의 몇천만 원 정도 들어가죠. 또 특히 저 같은 경우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특히 차량이 다 침수가지고 지하에 그러니까 상인들은 이제 지하에 주차를 하게 돼 있는데 전부 뭐 천장까지 지하 2층까지 다 찼으니까. 특히 지하에 입점해 있는 점포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이 지하 창고가 있었거든. 거기가 다 침수가 돼버려서 물건이 수천만 원에 다 그냥 작살났어요. 다 미쳐 뭐 끄집어내지도 못했어요. 주로 지하에 많이 자리해 있는 노래방이나 PC방 등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물이 천장까지 차면서 전자기기는 물론 집기류 등도 모두 다 버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창고에서부터 물이 차기 시작해갖고 한 2, 3분이 되니까 이제 물이 양쪽 문 위쪽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핸드폰 두 개하고 가방 만들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나 이제 급속하게 빨리 수위가 올라오니까 물은 천장까지 다 차, 완전히 꽉 찼어요. 완전히 다 이제 잠겨갖고 뭐 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태워버려야 될까 자원 돈이 많이 드니까 더 이상은 잘 할 수가 없고 코로나까지는 어떻게 버텼는데 여기까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전통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우선 수해를 입은 전통시장에 대해 시장당 최대 1천만 원을 긴급 복구비로 지원하고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에 참여하는 시장의 경우 기반시설 구축 예산의 50%를 복구비에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소진공을 통해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2% 금리로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최대 2억 원까지 재해복구 소요보증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중기부는 피해 복구가 마무리되면 공연, 경품 추첨 등 이벤트 행사를 위해 각 시장에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오는 10월에는 피해 시장에 상품을 모아 특별 판매전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esTV 뉴스 이동규입니다.